윤 대표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하나 훈수를 한 건데, 네. 의대 정원 문제인가요? 네, 네, 네. 어제 유영아 변호사가 네. 두 사람 간에 네. 그런 회동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네. 이 단합 문제에 대해서는 네.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네. 그 회동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대 정원 문제 이것도 깊이 있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워낙 민감한 사안이니까 아, 그건 민감한 문제죠. 담은 것 같은데 네. 그 얘기가 있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경남 뭐 부산 이쪽에 또 유세 갔는데 예. 그거 끝나고 나서 한 얘기는 의대 정원 2,000명 예. 이 증원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최우선인 것은 맞지만 예. 의제를 제안해 갖고 2,000명은 안 된다 예. 이렇게 의제를 제안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예. 해서 풀어야 한다 예. 이야기는 2,000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런 여지를 좀 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이 2,000명 증원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사 많이 부족하니까 그 세 곳에서 연구를 받아가지고 2,000명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의 명분도 뚜렷해서 이건 사실 양보한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대의 명분은 2,000명을 가야 되지만 지금 의사들이 저렇게 집단 행동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또 총선도 앞두고 그 타결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냐. 현실적인 우회론 뭐 이게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좀 신축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00명 증원이 뭐 잘못됐거나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현실적 벽에 의사들이 의사 환자 생명을 볼모로 저렇게 집단 행동을 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는 뭔가 돌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 자꾸 나오고 있고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무슨 얘기했나는 지금 밝혀지진 않고 있는데 2,000이라는 예. 그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숫자 논의에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예. 지금 알려진 예. 것은 예. 뭐, 2,000명도 예. 보고서가 3개 나왔는데 그중에 예. 한쪽 정도가 2,000명을 예. 언급했지 예. 그걸 한 게 없다는 네. 게 보고서를 낸 사람들이 네. 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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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꼭 지금 2,000명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지금 대다수 네. 이 의료계뿐만 네. 아니라 그 관련 그 원로급들에서도 네. 하는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왜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꼭 2,000명을 해야 하느냐?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교수가 있어야 하고 네. 연구, 실험, 실습 네. 그런 장치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당장 그렇게 할 여건이 전혀 안 된다는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자는 게 지금 여권 내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증원안이 2,000명도 증원안에 들어갑니다만은 그 5년간 2,000명을 뭐 10년간 1,000명으로 하면 어떠냐? 5년간 연 500명으로 하면 어떠냐?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 홍승봉 대한 뇌전증 센터 학회장 같은 사람은 10년간 매년 1,004명 증원하고 5년마다 정원을 평가하자. 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10년간 1,000명씩 하자. 또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죠. 이분은 지역 의대만 10년간 매년 750명씩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어떤 또 의료계 일부에서는 그 정부 안대로 2,000명 증원하고 1년 뒤에 재평가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대의 명분도 맞고 하지만은 현실적인 그 여건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회로를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죠. 지금 여당 내에서도 네. 오늘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네. 종로의 최재형 의원이라든가 네. 서대문갑의 조정은 후보 예. 의원 그리고 찐윤으로 통하는 이영 의원 예. 인천의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 예.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지금 수도권이 다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왜 2천에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 유연하게 대응을 해서 꼭 올해 2천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은
수도권 전멸이다. 지금 이 얘기들을 지금 언론 보도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왜 총선 앞두고 그 의대 정원 문제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가뜩이나 여권 힘든데 더 불리하게 만드냐 뭐 이러는데 이왕 뭐 칼은 뽑았고 뭔가는 타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의제를 제안하지 않고 대화하겠다 했으니까 뭔가 좀 획기적인 좀 타결 방안이 좀 서로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양보하는 선에서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재명이가 제일 불안하는 게 그거잖아요. 6.29 선언 같이 획기적인 안 내놓고 너희들 할 건데 지금 일부러 싸우는 척 하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타결책이 나오면은 지금 막판 분위기를 좀 총선 분위기가 국민의힘에 좀 불리한데 그거를 좀 이 만회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의회 대장으로 새로 네. 선출된 분이 네. 임현태. 네. 아마 청소년 소아과 뭐 네. 협회 회장이 뭐예요? 네. 아주 강성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강대강 부딪히는 경우 네. 결국 그 부담은 환자들한테 1차적으로 오는 것이고 네. 그리고 결국은 정부한테 가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의료 파업이 이 대란이 오래되니까 네.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불만들이 오면서 그렇죠. 그동안 이종섭 네. 황상무 사건은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는데 네. 이 의료 대란 문제 이게 지금 아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2,000명의 증원을 얼마 정도로 하느냐 그것도 논란의 대상이지만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갖고 있는 불만 돌아선 네. 이유는 그 태도 아닙니까? 네. 늘 우리 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네. 건데 그러니까 왜 소통을 못 하느냐고 네. 대화를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 초엘리트 걸었고 누구랑 타협하고 대화해 본 적은 없는 거죠. 엄정 수사만 했으니까. 또 의사들도 엘리트로 커가지고 이 사람들도 별로 대화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쪽 다 지금 대화를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거는 우선 있는 보따리를 다 꺼내놓고 서로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거를 선을 그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지. 저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해밍웨이 소설 예? 청새치 잡으러 가서 예. 나중에 청새치는 잡아서 이겼잖아요. 노인과 바다에. 근데 그 상어한테 다 뜯겨 먹어서 나중에 뼈다귀만 그 어부가 갖고 왔잖아요. 뼈다귀 가시만. 우리가 의대 증원이라는 목표가 침몰하다 보면은 다 살은 상어한테 뜯겨 먹고 나중에 뼈다귀만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총선에 지면 아무 의미 무슨 총선에 지면은 앞으로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총선에 예. 지고 나면은 예. 아마 민주당에서 그거 고쳐버릴 겁니다. 그렇죠. 확대도 고쳐버리는데 네. 무슨 의미가 있냐 이 그렇죠. 말이에요. 네. 이번 총선에 지면은 2027년 대선도 거의 바라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네. 되는 거고 그동안 아주 보수적인 칼럼을 많이 썼던 김대중 이 조선일보 고문까지도 네. 며칠 전에 칼럼에서 뭐라고 네. 했습니까? 총선에 지면은 윤석열 대통령 결단의 시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 탄핵 계속 나오겠죠. 네. 의사 2,000명 증원이 법적으로도 어긋난 게 없고 정부 방침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을 때는 우회로를 좀 찾는 것도 반복이겠다. 뭐 조삼모사라는 말 있지만 아침에 3개 주고 저녁 때 4개 주는 거를 조사모삼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하는 좀 정부 여당이 좀 됐으면 지금 황상모 저 이종섭 대사 사건이 좀 수그러지고 있거든요. 지금 의사 요거만 남았어요.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면은 좀 앞으로 지금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 그냥 상승세를 국민의힘이 타지 않겠느냐.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졌죠.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네. 실질적으로 한 1주 전까지는 다 마음이 정해집니다. 네. 네. 그동안 부동층 조금 그렇죠. 있던 것까지 다 정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네. 풀 수 있는 사람 한동훈 비대위원장 외에는 아무도 대통령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밖에 없는 네.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네. 그 조정 가능성, 수정 가능성을 지금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를 띄운 거죠. 그렇죠. 네. 용산도 좀 들어보세요. 네.
제가 이렇게 운을 띄웠습니다. 네. 그걸 지금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좀 이 숫자가 타결이 어렵다면은 일단 뭐 전공위도 포함한 협의체 같은 걸 좀 만들어가지고 총선 이후에로 좀 밀어놓는 것도 물론 방법이겠지만은 제일 좋은 거는 이번 주 내에 확실하게 타결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기왕에 말을 끝냈으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용산과의 또 제3차 갈등이다 어찌다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갈등을 빚고 자실 시간이 저는 없다고 네.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 네. 국민의힘이 연맹정당을 탈피해서 절실함을 담아내야만 네. 승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지금 절실한 과제들이 뭔지 핵심 이슈들이 뭔지 이것을 해소를 해야 한다 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산 오고 정말 이 얘기를 좀 물밑에서 잘 네. 해가지고 뭐 저쪽에서는 또 약속대로이나 할지 모르지만 네. 반전에 어떤 카드를 내놔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